양재택과 관련돼 있는 얘기. 요거는 네.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양재택과 해외 여행을 갔다는 거. 자, 정대택의 인터뷰를 보면 이게 이제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고 6월 30일 날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고 네. YTN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2004년 7월 10일경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체코 프라하로 출국해서 10박 11일간 여행한 증거를 갖고 있다. 자백한 증거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자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양재택이라고 하는 검사와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 네. 그런데 도대체 이 김건희 씨는 무슨 배짱으로 이게 100% 거짓말이다. 자기는 양재택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거한 적 없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출입국 기록이 없어졌다면서요. 출입국 기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네. 출입국 기록을 계속 요청했는데 이상한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네. 없는 걸로 회신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뭘 말을 해도 그 뒷받침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네, 믿음이 있는 거죠. 실제로 김건희 씨의 출입국 관리 기록을 정대택 씨가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신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 처음에는 김명신이란 이름으로 집어넣어서 없다 그랬고, 아, 김건이란 이름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없다 그랬고, 두 번째는 김건이 해놓고 이전 2004년도에는 김명신이었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구명 명신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름을 명신이라고 집어넣어가지고 또 뭐. 근데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건.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법무부 관할이고 법무부는 검사들이 움직이고 예. 뭐 말만 해서 에이 좀 우리가 원한대로 해줘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요?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출입국 기록도 없애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삭제라기보다는 그 전산에 있는 걸 삭제하긴 힘들겠죠. 누가 접근했는지. 예. 있지만 없다라든지 뭐 조회가 안 됐다. 조회가 안 됐다. 맞아. 뭐 이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조회가 안 됐다는 식으로 두 번이나 그랬다고 최근에 밝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줄리의 인생이 말입니다. 그 뭐 최은순 씨가 자기 사업 파트너를 법으로 옹매가지고 이득을 얻고 세상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유리한 검찰의 결정, 유리한 법원의 판단.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예. 뭔 말을 한들 예. 뭔 말을 한들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나온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참 진짜 웃기는 게 윤석열이 아내를 버려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연좌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리를 갖고 왔었어요.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그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여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딸은 알지도 못하는 짓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연좌제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부당하게 네.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최은순 줄리는 자기가 한 짓 때문에 평가를 받으라는 건데 뭐 왜지요? 그러니까 최은순 그 하고 김건희는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쳐도 왜 그걸 윤석열의 평가까지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윤석열이 예. 그 조국 펀더 얘기하면서 예. 부부는 일심 동체라고 했잖아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다. 예. 일심 동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윤 전 총장 처가 의혹 중에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만 두 건인데 이 두 건이 전부 묘하게도 윤석열이 특수부장이던 시절이라든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모 때문에 아내를 버려야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건에 인벌브 돼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때 특수부장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연좌제 어쩌고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내려서 예. 너는 거기서 빠져라 보고받지 말고 지휘도 하지 말고 라고 지휘까지 내린 적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이전에 양재택이라고 하는 검사가 또
사귀고 있었다, 동거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재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외화 송금 신청서 나왔어요. 양재택한테 8,800불을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외화 송금까지 했는데 양재택이 그 최은순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뭐 그냥 엄마를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여행을 갔다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도대체? 그 양재택의 처가 예. 그, 해외 유학 예. 아이들을 데리고 예. 그러니까 뭐 조기 유학 간 애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체류 중이었는데 거기로 보낸 돈이잖아요. 그렇죠. 기러기라고, 기러기 아빠라고 하죠. 예. 양재택은 기러기 아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은순이 난데없이 양재택의 부인한테 돈을 갖다 8,880불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정확히는 최은순 본인이 아니고 최은순 친척 명의로. 그렇죠. 또 친척 명의로. 예. 이 돈을 왜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아니, 그것도 아내한테. 아시면서. 예, 아니 사위가 뒤를 봐주는데 예. 뭐 사위의 처도 예뻐 보이고. 예. 사위의 처도 예뻐 보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위의 처인데 내 딸은 아닌 사위의 처. 예. 예. 이게 해외여행 경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 송금 증여 예. 돼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굉장히 아끼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양재택은 어떤 사람인지 하여튼 여기서부터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재택이 강력부 조폭들 수사하던 예. 그런 검사였는데 정보원이 중요하잖아요. 예. 마약이든 뭐 조폭이든 정보원을 두고 예. 뭐 요게 여기가 이런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걸 해서 수사를 많이 하고 실적도 많이 쌓고 예.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그 정보원은 예. 조폭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정보원은 우리 조직은 좀 놔두세요 이런 이거잖아요. 예, 예. 여러 가지로 향을 받고 돈을 받고 이런 게 있어서 참여정부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뽑혀다가 이 풍문 때문에 물러납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수사가 됐어야죠. 그런데 예. 인수위원회에서만 물러나요. 이거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이분이 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특별히 무슨 어떤 연관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아니라 여기서 또 이상하게 뭐 아 그런 건 아니죠. 노무현과 관련이 있었던 검사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보통 인수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법무부에서 전문위원으로 검찰을 파견하죠. 그렇죠. 예. 거기 법무부에서 이 전문위원으로 이 선택이 된 거예요. 선택이 돼서 파견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당연히 다 조사를 갖다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네. 문제가 되니까. 그 정보원에 투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투서를 한 거예요. 투서를 했는데 뭐라고 투서를 했느냐? 이 사람이 조폭과 관련이 있다. 이런 투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사실을 갖다가 그 좀 확인해봤겠죠. 본인이 네. 투서를 한 거죠. 자기한테 서운하게 했으니까. 조폭이에요 그 사람이 또? 정보원이 조폭이죠. 조폭이 아닌 정보원이 어떻게 조폭 정보를 들고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를 사람은, 여쭤봤네. 네, 사실은 정보를 어느 정보를 주죠? 자기 반대파 정보를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자기 조직은 자기 조직을 보호해달라고 그러겠죠. 보전받고 예. 그러면서 향응도 뭐 술도 사주고 뭐 뇌물도 주고 뭐 그랬겠죠. 예. 그런 걸 싹 이 새끼 바깥 못해? 나 이제 무시해? 이래가지고 화가 나서 투서를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전문위원은 물러났는데 그러면 이거는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지 공수처가 없었잖아요. 공수처가 없어가지고 수사를 안 했구나. 아예. 아니 그러면 이거를 수사를 안 한 것 자체도 이게 특수부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수사를 안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보다는 그냥 동료 의식. 동료. 사실 너도 때문에. 나도 이런 사람들인데. 아. 나를 처벌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 검사는 뭐 무슨 특수통이라든지 아니면 공안통이라든지 강력부. 이렇게 강력부, 예. 강력부 정도만 돼도 검사끼리 이렇게 봐줍니까?
다 봐주죠. 다 봐준다고? 다 봐주잖아요. 보통 웬만하면 다 봐주잖아요. 그렇게 좋은 자리를 갖다 1년 만에 왜 박차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그 뒤로 좀 못 나가 이렇게 막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뭐 그 예.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고. 근데 어쨌든 이 양재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쨌든 강력부 검사인데 이렇게 자기 식구들이 들어오면은 검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계속. 아니, 예. 뭐 자기 식구 강력부만 내새끼고 뭐 특수부만 내새끼고 그렇게 안 지고. 왜냐면 이 검찰 형사부 검사 잘 못 나가는 검사라도 결국은 비리 한 톨이 밝혀지면 예. 전체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예. 그러면 검찰 권한을 줄이느니 그럼 내 밥그릇이 줄어들고 예. 세상은 둥글고 모든 게 연결돼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군요. 그런 거죠. 뭐 특수부 검사들만 보호받고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들만 보호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계속, 예. 예, 이분이 인사에서 주춤하니까. 갈아타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이 이후로는 내리막길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전보다는 좀 덜. 근데 이 영향인지 아닌지 몰라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뭐 그럴 수도 밀어준. 근데 어떻게 뭐 잘 살았다고 나중에 레몬 같은 삶. 자기 스스로를 레몬 같은 삶이라고. 나는 나의 삶은 레몬 같은 상큼한 삶 이러면서 책을 내셨어. 책을 냈어. 어쩜 좋아. 책을 내셨군요. 네. 눈 뜨고 보기. 이건 뭐야? 하늘의 특별 검사는 또 뭐야?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책을 막 내는데. 네. 이분. 이분은 김인호 검사네요. 다른 네. 분이네요. 네. 이 사람이 책에 보면 놀라운 얘기들이 있어요. 놀라운 얘기들이 막 네. 펼쳐져요. 가장 네.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은 대검 중수과장 시절에 네. 검사실에 있는데 밑에서 네. 띠리리리리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조사받던 사람이 죽어갑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얘기가 김인호 검사에 대한 얘기나 그래서 우다다다다 가죠. 네. 무슨 조사실에 침대가 있고 네. 잠 안 재우고 막 네. 고문하고 그랬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실신에 있는 거예요. 네. 뭐 숨을 안 쉬네. 이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이고 기적같이 깨어납니다. 예. 할렐루야. 이런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이 책에 예. 담으셨어요. 예. 그래서 사람을 압박 수사하고 고문한 거에 대한 반성은 한 톨도 없고 예.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막 넘칩니다. 야,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건을 내사하면서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던 등 일이 터졌다. 관계관들이 내 방으로 황급히 달려 보고하기를 조사를 받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다. 아찔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만 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책임 아래 조사를 받던 사람이 죽으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사람이 살아났더라. 그래서 그 소생한 사람이 검사님 저 봐주실 거죠? 네. 네, 봐드립니다. 할렐루야. 봐주기까지 하시고. 왜 봐주냐면 안 봐주면 나 고문 당했다 이럴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 이 사람이 살아난 것도 네. 이 그 사람 이렇게 소생시킨 것도 하나님이 봐주라는 계시 네. 아닐까 막 이러면서. 중간에 또 인용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아 미치겠어요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손을 가서...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표적이래. 이걸 믿고 또 간증이라고 아멘 아멘하고 그 지랄 했겠지. 정말 정신세계가 놀랍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 책 레몬 같은 삶 하늘의 특별 검사. 그 윤 총장의 정신세계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네 이게 보편적인 정신세계. 이 양재택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레몬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는데 부인 놔두고 동거를 하시는 게 레몬 같은 삶일까요? 시다. 인생은 시네. 진짜 보니까 눈살이 찌푸려지는구나. 아 그런 의미네. 보니까 레몬을 딱 심으면 눈살이 찌푸려지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부제다가 부제를 다시 해.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람. 아니 그래가지고 이 김인호가 예 김인호 얘기로 난 명예훼손 나갈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또 일을 내신 거예요. 그 앞에 보시. 앞에.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썼잖아요. 예. 사건 무마시켜준다면서
변호사가 법리로 다퉈야지. 검사하고 친분 있다. 사건 송마시켜주겠다. 브로커 아닙니까? 브로커? 2억을 받아가지고. 2억을 받았다고? 기소됩니다. 최근에. 최근에? 네. 와 진짜. 이게 이런 게 하늘의 특별검사. 하늘의 특별검사님께서. 하늘의 특별검사님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어 눈동자 같이 사랑하시는 분께서 어 수사 대상자에게 2억 원을 갈취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봐줬대요. 2억 원 받았고 그건 모르고. 네. 어. 각각 2억 5천만 원과 2억 7천만 원을 받았대. 아,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가. 김 변호사는 2억 5천만 원을 받았지. 이 변호사는 누굴까요? 이분도 뭐 비슷하게 검찰 출신의 이 변호사. 이야, 참. 안태근도 머지않아 간증 집회에서 컴백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지금 이 양재택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어, 김건희 씨가 그 동거를 했네요. 그러니까 뭐 양재택, 김인호? 윤 총장? 아시겠죠? 이 검사들이 이 검찰이라는 조직 속에서 어떻게 의식을 형성해가는가 어떻게 사람이 망쳐지는가. 예. 이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또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K검사장은 또 누군가요? K검사장이 제가 초임검사 시절에 예. 차장검사님인데 예.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랄 경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초임검사가 어떤 사건을 들고 가서 예. 이제 그 기소 유예를 하라, 처벌하지 말라고 기소 유예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항의하려고 네. 아 이게 어떻게 기소 유예할 사건입니까? 기소를 하고 기소 구속을 하고도 남을 사안인데 이걸 얘기하고 있는 차에 네.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용기가 있었던 검사죠. 거기 그렇죠.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해 가지고 찍소리도 못 한데 그래도 용기가 있는 검사예요. 초임 검사가. 아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아니고 아니, 다른 초임 검사가. 다른 초임 검사가 아 네. 이거 차장님 이거 아, 기소유예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예. 얘기를 하는 차에 띠리리 예. 전화가 오는 거니까 아이고 형님 지금 불러서 잘 시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검사장이? 차장이. 차장이? 그 차장 검사가 나중에 검사장이 됩니다. 형제회 멤버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레이스 백화점 예. 사장하고 또 정... 그 정치인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 해서 네. 자기네들끼리 형제를 사랑하는 모임 형제를 만들어서 끌어주고 네. 밀어주고 아. 그랬던 분이셨는데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 K검사장이 말입니다. 나중에 강등이 돼요. 다른 사건으로. 검사장에서 뭐, 평검사로. 예, 강등이 돼요. 이 아니나 다를까. 아까 전에 뭐 못 준다? 개벌은 난 못 준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른 수사관한테 이 김웅주 사건을 묻으라고 아이 그 하다가 압력을 넣습니까? 예. 하다가 이제 그 일이 문제가 돼요. 굉장히 센 수사관이었거든. 수사관의 전설이라고 보고 덤벼야지. 오히려 막 평검사보다 힘이 센 수사관이었죠. 예. 나중에 안산시장 됩니다. 아 그런 분이? 네. 어쨌든 그 소송을 하는 중에 자기가 떳떳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좀 읽어주세요. 검사장까지 오른 사람이 특정인의 하수인 역할을 할 정도로 부패했다면 저를 검사장으로 임명해 준 검찰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답이네요, 진짜. 이건 본인 말 본인 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게 그러면 수사관이 하거나 이렇게 질타한 말이 아니라 본인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무고합니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어, 대단하다, 진짜. 근데 왜 이런 그러니까 말을 윤석열이 그렇게 하는 것도 비슷하네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예. 절대적 규율 규칙이 없고 안에서 보면 나보다 나쁜 놈이 있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아. 청와대에서 하명 사건 그 큰 사건을 막 말아먹는 사건 사람도 있는데 나는 조그만 사건 말아먹으니까. 쟤는 하룻밤 천만 원으로 얻어먹는데 나는 백만 원으로 얻어먹으니까. 아, 그래서 도덕적 상대주의라.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말이 나와. 처음에는 저도. 그러니까 양재책 검사 같은 경우도 내가 줄리랑 같이 살긴 했지만 그렇지만 적절한 시절에 다른 검사한테 넘겼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아. 아니면 이럴 수도 괜찮아. 있지. 맨날 그 하이에나처럼 청담동 신사동을 헤매는 검사도 많은데 나는 줄리에게 순정을 바쳤으니까. 아, 나는 로맨티스트야. 레몬 같은 삶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아,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소설을 단정적으로 오, 얘기하는 우리도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김쌤, 이 브로커가 예. 아 브로커 아니고 스폰서. 스폰서가 검사에게 스폰서는 어떤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검사에게 돈을 계속 대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연루돼 있는 어떤 큰 사건 같은 거를 잘 처리해주면 목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거 아닐까요? 더 큰 스폰서는 자기를 키워줍니다. 자기를 키워주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스폰서는 키워서 잡아먹어야죠 얘를. 왜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높은 자리에 가야 더 많이 봐줄 수 있고 더 큰 그렇죠. 사건을 봐줄 수. 네. 밀어줄 수 인사를 밀어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스폰서들이 힘이 있군요. 실제로 삼성 정도가 스폰서라면 진짜 그럴 수 있겠지. 자기가 투자한 검사들 이렇게 이전 검사들, 예. 지금 검사들 또 꿈나무들 자기가 키운 검사가 지금 한참 커 나가는 검사를 인사로 밀어줄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이제 스폰서를 중심으로 예. 검사들이 이제 열을 세워지는 거겠죠. 그렇죠. 진짜 힘센 스폰서는 인사를 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도 효용이 있어요. 사건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사건들을 그냥 물어다주면 제가 돈을 벌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 그렇지. 자기가 나중에 큰 사건을 진짜 맡기려면 인사를 밀어줘서 큰 놈을 만들어 놔야 최소한 그 뭐 어? 무슨 지검장 정도 이상은 만들어 놔야 그렇죠. 그러니까 용돈 주지 고검장, 밤에도 즐겁지 인사도 밀어주지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네요. 그 스폰서가 없으면 바보네. 자, 자 어쨌든 이런 검사들의 삶, 이런 검사들의 삶을 윤석열도 살아왔다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 K 검사장을 보십시오. 네. 우리 면전에서 아 형님 불러서 잘 시키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저는 억울합니다. 그렇죠. 제가 특정인의 하수인이라뇨. 여기서 근데 제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이 아, 뒤에도 아 뒤에 나오니까 뒤에 나와 있는 걸 얘기를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검찰의 어떤 전형적인 예를 양재택 검사가 보여줬고 그 양재택 검사나 윤석열 씨나 다 이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내 몸 같은 삶을 사는 검사님, 예. 하늘의 특별 검사님, 예. 특정인의 하수인인 검사님. 예. 예. 알겠습니다.